Ciao tutti,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탈리아 베네토주 베로나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수아베라는 성을 방문한 것입니다. 수아베는 베네토주에 속하며 베로나 관할 지역 내에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요, 인구는 7,090명. 2021년 7월 31일 기준으로 7,090명이고, 면적은 22.7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오늘이 수아베 세 번째 옵니다. 수아베 성 있는 마을이죠. 수아베 중심가에 들어가기 전에 풍경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언덕들을 다 개간했어요. 한국에 치면 산, 야산, 야산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다 거의 다 그냥 개간해서 저게 다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오늘은 수아베 성에 저기가 성 안에서도 예전에 중세 봉고사에 가서는요, 영주가 살았던, 그곳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수아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제가 영상 제작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보실까요? 이 도로 입구에, 여기도 포도밭이죠. 여기는 평지에 있는 포도밭인데, 이곳은 1월만 이렇게 문을 연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 상태라서 1월만 문을 연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 보니까 저기 계단을 통해서 예전에 영주가 살았던 성까지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길에서 한번 올라가 볼 거예요. 이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이렇게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또 있고요. 이게 뭐 요가, 뭐 요, 요가, 요가, 요가라고 아까 저기 입구에 적혀있더라고요. 큰 행사 같은 거할때 아마 이렇게 의자들도 있는 거 보니까 행사들 하고 그럴 때 저기 보니까 무대도 있네요. 그럴 때 사용하는 곳인 것 같아요.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유모차도 누가 저기다 던져놨네. 중간에 문이 있는 거 보니까 저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고요. 적당한 공원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앉아있죠? 1월에만 개방이 된다고 그러네요. 저 위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성 가다가 중간에 문이 있었어요. 뭔가 했던 그것이 바로 여긴 거.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이제 계단을 통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라기는 저 계단에서 바로 저, 중간에 문을 통해서, 영주 살던 성까지 그냥 바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안 내려오고요. 그러면 갑니다. 유명한 건물들 보면 대체로 이렇게 석창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비교적 현대식인 것 같아요. 안경 끼고 있어요. 여기는 음악가인데요. 첼로 켜고 있는데 얼굴이 사라졌어요. 조금 멀리서 보면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얼굴이 나와요. 조형물도 있고요. 조형물이에요.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여기도 유명한 조각가들 했겠죠. 윗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세요. 보니까, 아빠와 아들이 윗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모양새가.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
카메라 화면에서는 좀 제대로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윗몸을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아, 이게 도마뱀. 쫙 루치아도 돌아. 중간중간에 이래 깨졌어요. 보니까 뭐 전쟁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언제 짓은 건지는 몰라도요. 그냥 비교 현대식이잖아요. 현대물인데, 양식이 비교적 현대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막 깨지고 한 걸로 봐서는 전쟁으로 이렇게 부서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꽃 이름이,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날듯 하면서. 이게 무슨 꽃이죠? 알았던 것 같은데요. 또 무슨 꽃인지 하고 물어보면, 댓글 하시는 분이, 그거 나한테 물어보다냐고,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갑자기 본 거라서 그래요. 일찍 잘 나올까요? 와, 중간에 아치유가 있는데요. 이게, 자, 뒷마당으로도. 와, 엄청 시원해요. 꼭 불구사 석굴암 같은 그런 느낌. 아, 이쪽에 뭐 화장실이 있다네요. 예. 바, 뇨. 그러면요. 예, 여기서 이렇게 자, 바뇨. 토일렛이라는 뜻, 바뇨. 토일렛. 화장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꽃이, 예전에 이 뿌리가 무용계를 했는데, 생각날 듯 말듯 한번 그러네요. 하여튼 예쁩니다. 이 판이 색이 참 좋아 보여요. 녹색, 짙은 녹색이랑 샛노란색 정말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지금 지우고 피고 뭐 이러나 봐요. 좀 많이 잎도 많이 꽃잎도 좀 떨어졌는데 또필것 같아요 느낌은. 자,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설명도 뭐좀돼 있어요. 아, 꽃 이름 적어놨어요. 한번 봐야 되겠어요. 혹시 그 꽃이 있을런가? 이게 보면요, 레지오네 델 베네토, 베네토처란 뜻입니다. 이탈리아. 여권에도 이 문양이 들어가죠. 이거는 EU 국기죠. 여기는 바이올린 연주하는데요. 석상 여기도 깨졌어요. 수아베 조르나타 델 알베로 24 노벰브레 2018 2019년 11월 24일 조르나타 델 알베로 나무의 날 수아베 나무의 날뭐 그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하시면 소름쟁이가 맞을까요? 제가 소름쟁이라고 영상 두 편을 적었는데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올렸는데 시청자분들 지나가시는 분들이 소름쟁이 아니다 개대황이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방가지똥이다 뭐 그러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쩌면 모양새가 보니까 잎이 이게 주름치마처럼 이렇게 레이스처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쩌면 이거는 소리쟁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이리저리 막 걸어갑니다.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저 오늘 온 목적이 저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주가 기구했던 그 집을 구경해 보는 게 벌써 세 번째 오는 거예요. 두 번까지 헛걸으면서요. 첫 번째는 그린패스 안 가져왔다 해서 안 들어보내줬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입장 시간을 놓쳤어요. 여기서 보면요, 저기 깃발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요. 화면은 보이면 모르겠어요. 어디지요? 깃발이 어디 있을까요? 펄럭펄럭 하는 걸 봤는데, 어디지요? 화면에 잡혔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빨간색 옷 입은 남자
위쪽에 아마 저쯤에 저는 지금 잘안 보이는데 화면 잡혔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다시 올라갑니다. 아, 석류도 열렸어요. 하나 떨어졌는데 누가 하나 그냥 여기다 놔놨네요. 석류, 아, 석류 하나 떨어졌어요. 예,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다다다다다 사람들도 내려오고 있으니까 저는 피해서 올라갈 거예요. 아, 예뻐요. 하늘 예쁘네요. 예, 방금 지나가는 아주머니한테 저 위로 올라가면 저 밖으로 나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예, 나가는 길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올라갈 겁니다. 걱정 안 하고 이제 계속 들어가면 돼요. 이야, 여기서도 웬만큼 전경이 보입니다. 저 사베 성 바깥 동네에 있어요. 보세요. 이게 형태가 분지 비슷한 형태네요. 아까 이 성 있는 성 바깥에 이 동네가 좀 낮죠. 지대가 낮고 구릉들이 주변에 있고 예, 분지입니다. 분지. 네. 저기가 다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네, 다시 올라갑니다. 예쁜 개가요. 풀 뜯어먹고 있어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들립니까? 아, 이 강아지가 3개월, 예, 석달반 됐다는데요. 코카스 스파니엘. 예, 코카스 스파니엘. 예, 지금 풀하고 돌멩이하고 막 뜯어 같이 먹고 있다고 그러네요. 아, 개풀 뜯어먹는 소리. 아, 일어났네요. 귀엽네요. 예전에 구두 신발 그 메이커 중에 있었잖아요. 예, 그 강아지예요. 잠깐 강아지하고 좀 논다고. 예. 강아지 사진 개풀 뜯어먹는 소리 2탄 찍었습니다. 예, 주인한테 양해 구하고요. 처음에는 석달반 됐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2018년도라고 그러네요. 이름이 줄리아라고. 그래서 뭐 7월달에 낳나 했더니 아니고, 아, 그런 이름 아니고, 아, 그 옆에 있던 꼬마 여자애가 아, 줄리아 이름 좋아해서 그렇게 붙여줬다고 그래요. 암컷이랍니다. 보통 이곳에 명사들의 성이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름들도 보면 남자 이름, 여자 이름이 있어요. 줄리아가 있으면요. 아로 끝나죠. 줄리아, 예, 여자 이름이죠. 줄리오도 있어요. 남자, 오로 끝나죠. 남자 이름이요. 아, 지금 좀 씩씩거리고 있어요. 예, 성 안에 좀 들어가 보려고요. 지금 약간 비탈길을 지금 걸어 올라가고, 걸어가면서 말해서 약간 좀 숨이 좀 헐떡거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 성 안에서, 오늘 반드시 성안 구경을 할 거예요. 아. 여기 위에서부터 보면요. 저렇게 생겼어요. 아래서 보면 아 딴딴딴딴딴 네, 아, 햇빛이 있고요. 역광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성 안에 들어가 있군요. 성 안에서 또 성안, 예, 성채, 예, 영주가 살았던 집을 오늘 들어갑니다. 이제 매표소 도착했거든요. 드디어 입장료 내고, 아이고, 그린패스 제시하고 입장료 내고 이제 성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스칼리제로. 예, 이게 성 이름은 스칼리제로랍니다. 스칼라가 아, 성이고요. 한 100년 정도 이곳을 지배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뒤부터 스칼리제로 이렇게 불린다고 그럽니다. 예, 간단한 설명 들어서요. 입장료. 예, 입장료 내면서요. 와, 아,
이렇게 생겼네요. 저성이 저 문이 저 밖에서 보면 나무 문 끌어올리도록 돼 있는 바로 그게요. 아, 시원합니다. 예, 다시 안에 바로 문, 예, 성문, 예, 일 들어왔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보니까, 저거 뭘까요? 성문 뭐 일 끌어당기는 도로래일까요?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어요. 전명이 집었던지 하는 그런 무기 사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 이게. 예. 입장료 내면요. 입장료 구입하면 이렇게. 이 카스텔로 디 수아베. 예. 수아베 성이라는 뜻이고요. 예. 예. 여름과 하절기, 동절기. 예. 입장료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전화번호 되어 있습니다. 집 안에 네, 거실 같은데 네, 있고요. 예, 이따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아, 저 안으로. 예, 성 첫 번째 관문 들어오면 이 두 번째 또 예, 아치 관문이세요. 이게 또 들어갑니다. 아, 영주 귀하신 몸이니까 얼마나 철통 같은 경비를 해야겠죠? 야. 이렇습니다. 들어오면요. 어딜 가나 비둘기가 다 점령하고 있어요. 아, 세상에. 그 밖에서도 그러니까 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들은 다 영주 집 밤이에요. 밤 말하자면. 아, 집이 안 보여요. 집은 또 아마 저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야 집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마당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경사가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 꼭대기 이 지대 중에서 제일 높은 지대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 저기도 저 맞은편 꼭대기에 또 무슨 성 같은 게 하나 보이죠? 보이나요? 저것처럼 제일 높은 지대에 제대로 잡았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제일 높은 지대에 예, 집을 지은 거예요. 네. 네. 아, 이탈리아 깃발 보이세요? 흔들리는 거 보이나요? 화면은 저 지금 햇볕 때문에 선글라스도 꼈고 역광이기도 하고 네, 일단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성 세 명이 있어요. 여기 대리석에 적어놨죠? 퀘스트 카스텔로. 아이고 메디오 메디오에버 아 귀여워 아 이 세 명이 적혀 있어 이게 secondo me bisogna fare una roba in mezzo ai sassi e mettere appunto la direzione non cresce esatto non cresce sulla terra più 한동안 이게 닫혀 있었다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리모델링 할 때까지 줄리오 까무쩌니 까무쩌니 1892년 아 1892년에 ma fare questo per fare i mani l'autonomo a rimodelli 됐나 보네요. 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것들이 뭔가면요 미르 들러 이게
블랙베리라고 표현이 되나요? 하여튼 아주 몸에 정말 까만 열매인데, 아, 이게 담백이 이렇게. 아니 올라왔더니 또 성문이 또 있어요. 우와 이거 보세요. 이 문 이거 그냥 아주 두꺼운데 이 문 콱 내리면 그냥 이것도 완전 철 완전 닫히는 거예요. 거의 두께 보세요. 어 문 두께 이게 밑에 깔려 있다면 바로 그냥 잘리겠어요. 그냥. 와 두꺼워요. 우와 많이 두꺼워요. 보세요. 어. 아유, 10cm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콱 내리면요, 이게 다 닫히는 거예요. 이 전체 이 열리는 이 문, 이게 다 닫히는 거. 멀리서 보면요, 이래요. 이게 다 닫히는 거. 그 안에 또 아치 또 문이 있죠. 또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이게 세 번째 문이에요. 와, 이제 집이 이제 이렇게 생겼네요. 와, 보세요. 세상에. 와. 아, 저거 탑. 탑 꼭대기에 로미오 줄리엣이 써있네요. 와, 저기 보세요. 탑으로. 올라가는 뭐 연결된다고 하는데 계단은 없다고 그러네요. 저기 탑은 어떻게 올라가는가 했더니 여기 집 있죠. 저 안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래 이제 올라갈 수 있다네요. 아 저 입구 성벽 입구 아 저렇게 아 그럴 수 있도록 잠깐 해놨군요. 저기 중간에 저 선박 같이 저거 뭘 했을까요? 뭘 다른 거 했을까요? 화분 같은 거 얹었을까요? 저기도 하나 있죠. 야, 한 바퀴 돌면요.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도 있어요. 아, 이제 보니까 벽화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선반이죠. 여기도 선반이 있는데, 그 아래에. 아, 이 그림이 있어요. 와, 세상에. 이거도 그러니까 중세시대 그림이겠죠. 와, 세상에. 와, 우리로 치면, 뭐, 고구려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여튼 그 후대에 벽화, 이렇게 되겠어요. 와, 상형문자 같이 이렇게 비싼 모니터에 상형문자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돼요. 아, 이게 성직했던 병사였나봐요. 차림새도 있고요. 칼도 찾죠. 칼인지, 창인지. 창은 아닌 것 같고, 칼인 것 같아요. 저 뒤에는 창 들고 있는 그림도 있고요. 네, 와 이게 뭐라고 글씨도 적혀 있어요. 뭐 세겠어요. 자기들 이 프레스코 같아요. 벽에 그려졌잖아요, 그죠? 아 어쩌면 이 선반이 비 맞지 말게 이 그림 보존하기 위해서 세워졌는 처마 같을 수도 있겠어요. 아, 제 추측입니다. 예,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물 담았는 화분 놓여졌는 화분 받침일까요? 네, 아, 어쨌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오, 보세요. 높이는 한 5미터 이상 넘을 것 같아요. 한 6미터는 될 것 같아요. 예. 성의 탑입니다, 탑. 예,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예, 여기도 다 떨인데요. 아이고. 한때. 부위 영화로 누르죠. 아, 저기 선반 같이 돼 있는데, 저기도 아래 보니까 그림이 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기는 햇볕을 많이 봤거든요. 저기, 처음에 저기는 말하자면, 방향이, 서쪽이고,
서쪽으로 그 벽이 되어 있는데, 아, 이거는 지금 서쪽으로 보고 있고요, 이 선반은. 그러니까 해가 낮에 계속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햇빛 때문에 색이 다 바라지세요, 그림. 근데 앞에서 찍었던 거는 동쪽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만 잠시 해봤고, 그 다음에 낮부터, 예, 그 다음 오후 내내 이제 그늘져 있죠. 그러니까 그림 상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아, 이 건물이 말하자면 집이에요. 이 집이. 이게 집인데. 어떻게 생겨 있을까요? 벽에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집이에요, 이게. 자, 이제 그러면 올라갑니다. 아, 이게 그 가문의 문장인가 봐요. 강아지가 스칼라. 방패 들고 있어. 스칼라. 아, 기사들이죠. 기사들, 투구성 기사들. 예, 문이고요. 예, 투구성 기사들. 예, 올라갑니다. 아, 아이기는 이제 드디어 얼굴 좀 벗었어요. 투구 좀 벗었어요. 아, 저기도 벗었어요. 이제 마스크 쓸 준비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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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이제 이 집 앞에. 아, 집 앞에 지금 서 있어요. 문 앞에. 집 문 앞에 서 있어요. 제가 이 집에 들어가는 이 순간은 저도 이제 기적축에 속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스크 썼습니다. 들어갑니다. 여기가 거실이에요, 거실. 설명은 다 한번 들어볼까요? Il mattino seguente si aprono le porte, indosserà un mantello rosso che è il santo da versare a Dio e al popolo. La copa nera, colore della morte che non teme, giurerà sul Vangelo e poi si inginocchierà davanti al cavaliere maestro che per tanti anni ha servito e seguito. Nel nome di Dio, di San Giorgio, di San Michele, ti nomino cavaliere. Si alzava in piedi e riceveva un fortissimo ceffone. Era l'ultima offesa che riceveva da uomo, perché poi sarebbe stato un cavaliere e nessuno l'avrebbe mai più potuto offendere. Questa era la cavalleria della notte di San Giovanni. La porticina che trovate è unica entrata e unica uscita per andare in torre. Dentro la torre troverete la famosa prigione dotata di bovero, dove venivano effettuate tutte le condanne a morte, fino ad arrivare alla bandiera, dove c'è un bellissimo panorama dove si vedono i nostri vigneti. Okay? E allora raccontavo anche prima che anche in epoca medievale appunto c'erano i vigneti. Il vino veniva fatto da questi contadini con il sistema con la pigiatura con i piedi. Cambiava sapore conforme i piedi del contadino. Okay? Era il vino che andava a finire in aceto. Oggi invece c'è la polvere magica, non scadenza mai. Okay? Allora questi contadini vendevano il vino all'interno del borgo antico, ne vendevano una buona parte delle loro fiasche, mentre una parte non riuscivano a venderla. Ahimè, andava a finire in aceto. Cosa facevano? Lo buttavano via? Assolutamente no. Tentavano di imbrogliare il cliente. Come facevano? Accanto alle fiasche di vino da finire in aceto, tenevano sempre una cesta con un po' di vino. Quando arrivava il cliente, se trovavano un pezzo, glielo facevano assaggiare, la bocca del cliente diventava fresca e dolce, immediatamente gli facevano assaggiare il vino da finire in aceto, per suo parlato risultava buono. Ma non vino in chiara da sopra. Prego, prego. 중세 시대 보면 종교성도 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회들 많이 세웠죠. 기도실을 한다, 저기는.
상상한 것 보네요. 예, 영주, 영주였나 봐요. 영주, 이분이. 부인인가 봐요. 쌍둘리 해보세요. E a Verona si dice, no, che questi signori sposati con due figli in giro per Verona avevano 15-20 figli legittimi, no? Quando si dice che si chiude un cane, perché deve essere un figlio di uno che deve stare, eh? Quindi, cavalieri, no, che sono alti, palestrati, elevati, capelli tagliati bene, eccetera, che salgono su giù da cavallo. Qui invece stiamo parlando della realtà. Abbiamo questa famiglia. Sì, sì. Questo è il bagno, 침실이네요. 와. 침대 키가 작았나 봐요. 세상에.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런 침대 맞죠? 방들 침대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고. 어, 의자도 있고. 손 씻는 다리고. 아, 옷장인가 봐요.
scende la scala, la figlia di gran signore, quello che ha fatto finire la scienza mondiale, che sposerà in prima nozze Cortesia Sialevo, capitano comandante delle truppe scaringere, si chiama Cortesia, ha un bellissimo nome, è un sicario di famiglia. E il suo mausoleo si trova nella chiesa di Santa Anastasia a Verona, proprio sull'altare, ha fatto un buon lavoro praticamente, la meritocrazia paga. 125 anni alla durata della signoria scaringera, gli ultimi della scala dovranno abbandonare Verona sotto i colpi dei Visconti di Milano e si trasferiranno in Germania, dove sostituiranno anche il loro cognome che da della scala si trasforma in Karl von der Leiter, l'uomo della scala più alto praticamente, stessa roba con la tedesca. E poi si comincia a lavorare un po' di fantasia, no? Si porta il cibo sulla pianeta, si chiamano gli assaggiatori, che a loro visto il pericolo verranno ad assaggiare. Allora hanno modo per sfamarsi, per il capitano salvarsi, no? Ci si pulisce la bocca con le mani, che le ossa per terra, lo stesso bicchiere per tutti e via via, no? Io non arrivare, però che c'era una sola cosa che non dovevi, non potevi fare, che era quella di grattarti la testa sopra i piatti, perché tutti avevano i ginocchi. E allora, se hai questo terribile fastidio, ti devi cortesemente allontanare, staccare il problema, lo metti dentro quella saccoccia che contiene i denari, chiamata scarsella, ok? Ti do i denari, quello che oggi noi teniamo il piocioso o il bidocchioso. Ok? Grandi candele, ospiti graditi, piccole candele, ospiti sgraditi, insegnanti, noi abbiamo i cartelli, eh? In quella stanza invece ci sono vari ritratti, compreso il signor Dante Alighieri, che per ben due volte è stato ospitato a Verona, la prima nell'immediato esilio fiorentino da Bartolomeo della Scala, la seconda invece sarà lui a venire a Verona ad appoggiare le mire espansionistiche di Can Grande della Scala e Signore di Verona. Nel frattempo si avrà anche due esili che è la spada di Giuda di Milano, due cose molto semplici. Quella stanza diventa anche una piccola chiesa, se a Castello arriva un sacerdote. Qui venivano inviati in questa caserma anche ragazzini di 7-8 anni giudicati maturi chiamati Maggio, a imparare l'arte della guerra. A 13-14 studiero, a 21 anni cavaliere. Quindi qui si addestravano i famosi futuri cavalieri. Ok? Come faccio ad addestrare un ragazzino di 7-8 anni con giochi e giostre? E la giostra più famosa è quella del Saracino, il fantoccio, quello che gira. Il ragazzo lo mette a cavallo, un'arancia in testa, una fucsia di stracci, passa che l'altro lo colpisce, il fantoccio gira e con la mazza gli sgola la cuffia, lui dovrà stivare i colpi, per noi diventa passare e rompere la cuffia. Ok? Quella stanza diventa una chiesa perché è arrivato un prete a Castello per chiudere il cerchio, perché dobbiamo fare la cerimonia di iniziazione della cavalleria montana di Bovra, dove venivano effettuate tutte le montane a morte, le proprie sono trovate in maniera diversa umani. Si arriva su nella bandiera, si vedono i nostri vigneti, i loro bianchi più suave, la vigna, la vendemmia, c'era anche l'epoca medievale, i due bambini facevano il vino, quello che c'era con i piedi, cambiava sapore, non sono i vini del buon vino. Era il vino che andava in aceto. Invece c'era quello di amare, che non sapeva mai. Allora andavano all'interno del mondo a prendere il casco di vino. Non riuscivano a prendere sul tempo, la parte di rimanere sul palco e diventava aceto. Lo buttano via? Assolutamente no. Pensavano di vogliare niente. Come facevano? Staccando le piante di vino dal aceto, tenevano sempre una cesta con uno degli occhi. Quando arrivava il niente, trattavano un pezzo e lo facevano assaggiare. La bocca del niente diventava fresca e dolce. Immediatamente gli facevano assaggiare il vino dal aceto. Che a suo palato giungeva buono, e quando ti dici non chiama la persona. Prego, signore. Grazie. Prego. Nel selmacin punì, Andrea랍니다. Andrea, 설명 잘해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전쟁이 있었죠, 중세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예, 신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아주 종교적이었다고, 여기는 기도하는 방이다고, 뭐, 그럽니다. 이제. 근데 밖으로 이제 성 있는 데, 이제 먼저 탑 있는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 기도하는 방에서 조그만 이제 문이 나와있어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바깥에 이제 탑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 한 명씩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누가 내려오나 안 오나 그 보고 지금 한참 기다렸다 지금 일행이 올라가는데 저도 뒤따라 한번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한 사람 올라가고 있는 정도로 한 60cm 정도 될까요? 이게 폭이 계단 한 폭이 한 60cm는 안 되고 한 50cm에 약간 되려나요? 55cm 정도 되려나요? 아, 이럴 때 자를 가져와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꼭대기 올라오니까. 아, 이렇군요. 이야! 올라왔습니다. 아, 방금, 집이 바로 이렇게 생겼네요. 야, 모양새가 좀 벽에 붙었다 했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기와 있는 게 이제 집이에요. 집이고요. 네. 네. 탑 꼭대기는 아니고 탑 꼭대기로 가기 위한 길입니다. 이게 집의 꼭대기라 할까요? 집 꼭대기입니다. 이거. 이야, 멋집니다. 시원합니다. 오늘 바람이 있어서 이탈리아 깃발도 잘 날리고 있어요. 네. 향토 사역자 아닌가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분 아주 설명 잘 해주시네요. 저기도 저기 성이 하나 보이죠? 저 건너편에 꼭대기에. 예, 성 위에서 와 제법 많이 커요. 사업회가 상당히 크네요. 나 이게 도시 시가 되겠어요. 규모가 시 정도 되겠어요. 아, 저게 이곳이 뭔가니까 저곳이 예, 제가 봤을 때는 저게 깐티나 포도주 공동 이 사업의 깐티나 같아요. 예, 아. 보세요. 풍경 한번 보세요. 아, 옆으로 잠깐 돌려서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뭔가 하면요. 중간중간에 꼭대기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틈으로 지금 중간중간 경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 다 저기 포도밭이죠. 아, 올리브도 저 이 부분은 올리브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저기 포도밭이에요. 저기가 저런 데는 다 포도밭이에요. 살짝 돌리면요 이래요. 아, 이랬습니다. 네. 네, 이게 조금 전까지 설명 들었던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이 지붕 안에 이 건물이죠. 아, 얼마나 그러니까 영주가 얼마나 목숨도 소중하게 여겼고 급도 있었다는 증거 되겠죠. 외적의 침입 각자 서로에게 그 당시에는 적이었으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들어오는 이 문마다 전체 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이 또 문이 있고 또 문이 있고 또 문이 있고 뭐 하여튼 뭐 문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저는 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탑 꼭대기에서 전체 보면 다 보일 거예요. 아, 탑에도 저 포크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전체 뚫린 게 아니라서 저도 한번 빙 돌아가면서 봐야 될 그런 모양이에요. 아, 시원합니다. 상당히 시원하죠, 지금. 그래서, 보세요. 여기다 포도밭이에요, 저 뒤가. 예, 중간에 계단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좀 한 계단 더 올라왔죠. 예전에 풍경 성 뒤쪽 편에 되겠습니다. 아까 깐티나라고 했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전체 저 보세요. 저 나무들 다 언덕 말하자면 그 다 그냥 나무 일반 나무들은 다 뽑아내고 다 포도밭을 다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말하자면 계단식으로 경작하는 거죠. 예. 예. 아까 조금 전에 거기서 이제 안으로 돌면요 이런 풍경이 나와요. 예, 오늘 좀 안개가 좀 꼈습니다. 예, 보이죠? 그래서 밖에 성 바깥입니다. 사람들 보세요. 보세요. 아유, 풍경 좋아요. 예, 다시 또 조금 더 와서 조금 더 진행해 오니까 좀 더 뒤쪽이 좀 더 보여요. 이 모빌이 저 아래 걸어가는 사람들 혹시 보이세요? 제 눈은 보이는데
예, 화면에 잡혔는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 제가 제 카메라가 저 사람들한테는 GPS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는 것 같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탑 마지막 코스가 됩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는 마지막 코스, 예, 탑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예, 계단, 예, 계단을 통해서요. 아, 탑에도 이게 보니까 층수가 있어요. 아, 이 오니까 그 아래로 또 내려가는 계단인데 한번 가볼까요? 우와, 우와, 이 나무 바닥이에요. 네, 지금 막아놨는데요. 중간중간에 이게 뭐였을까요? 뭐 운반하는 도로라를 해서 운반하는 뭐 그런 거였을까요? 네, 지금 사람들 너무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안전장치 해놨고요. 네. 네, 들어오면 첫 번째 이렇게 아침 문이 됐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아치로 해놨네요. 아, 이거 또 다른 통로예요. 이거는 또 이거 또 뭐가 나올까요? 아, 이거는 아, 저 바깥으로 그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아까 보니까 사람 되게 긋는 것 같던데 지금 바뀌었네요. 어떻게 해서 그러겠죠 저는. 아, 이거 성벽 좀 그토록 해놨어요. 아, 이게 안 그러나?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어쨌든 예, 그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럼 다시 나가서 꼭대기로 이제 한번 가봐야겠어. 언제더나. 아, 만나줘서 사람들 만나서 내려오던 사람과 올라가는 사람. 그래서 한쪽에 딱 배를 최대한 붙여서. 아, 드디어 올라왔어요. 한꼭대기. 아, 왔어요. 아, 이게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아직 막혀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성 바깥을 걸을 수 있었나? 아, 그래, 이제 막혔어요. 아. 네,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전에 화면 바깥쪽, 화면 바깥쪽이 됩니다. 아, 집도 많죠? 아. 수암에 시점 되겠어요. 보니까 규모가 웬만한 도시 시정도 규모 나오겠어요. 첫판은 좀 아, 그 업종도 될까 싶은데 성 바깥에 동네다. 성 바깥에 동네다. 상당히 크네요. 아, 시정도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있었군요. 그러다 지금 현재는 베로나로 옮겨졌대요. 법원이. 보세요. 일단 옆으로 좀 더 비켜왔는데요. 보세요. 좀 더 저쪽이 좀 더 보이겠죠. 조그만 방도 보이고요. 아, 제가 아까 그렇던 저기 있었던 저기 아, 남녀 분위기 잡고 있네요. 네, 조금 전에 또 옆으로 왔어요. 옆으로 오니까 와, 저기 보이세요? 깐티나 있던 건물이 깐티나 있던 것이고요. 바깥에 외부 주차장 있고요. 아, 이래요. 아, 전체 완전 전망대로 전체를 다 통째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포크처럼 되세요. 성 꼭대기 탑이. 그래서 전체 다 볼 수는 없어요. 예, 저 집이 영주가 아까 조그만 침대 보였죠. 예, 그
그것이. 이걸 좀 더 틀어서 와서 봐요. 이쪽에 좀 더 넓게 보이긴 보이네요. 예, 제가 지금 저 도로에 있는 사람들 제가 GPS로 보고 있어요. 인공위성. 다시 또 아까 그 지점에 왔어요. 탑껍데기 풍경이 어떠냐 하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중간중간에 뚫렸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확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대처럼 그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구간구간 이렇게 뚫린 부분으로 이제 바깥 풍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잠깐 이렇게 막 끊기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뚫려 있어서 막혀 있었어요. 막히고 열리고 막 그러죠. 그래서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어요. 예, 가족이 놀러 오셔가지고 셀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전체 나오도록 사진 찍어드렸어요. 네, 제가 좀 친절합니다. 그럼 이제 내려갑니다. 좀 더 화면에 담아야 되겠어요. 수압에서 여기가 네, 밖에서 제가 몇 번 계속 봤던 그곳이고요. 저기가요. 저 두 군데가. 저 두 군데가. 그 다음에, 네. 여기가 성 안쪽이에요. 성 들어온 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영주 집이 있는 바로 또 그 성이에요. 저쪽에 또 들어오는 입구고요. 하여튼, 한 4중, 5중으로 뭐, 방어장치를 해놨어요. 보세요. 저기 들어오고, 아이고, 하여튼 엄청 방어를 많이 해놨어요. 네, 그럼 이제 내려갑니다. 뒤뜰이 있어요. 아, 이거 놓칠 뻔했네. 네, 집 뒤뜰이에요. 풍경 좋을 것 같아요. 집이에요. 시원하다. 백돌집이에요. 다 끝이고요.
지금 천국. 저 천국으로 밖을 한번 나다보세요. 보이세요? 아, 아주 좁아요. 네, 손이잖아요. 손이니까요. 제 손 딱 이렇게 딱 오므렸을 때 딱 들어가는 정도 넓이에요. 높이는 한 40cm 정도 되려나요? 너비는 한 7cm 정도 될까요? 내려요. 천국, 천국. 네, 아, 옆에 사람들 잠깐 자리 잡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요. 아, 저기 석류 보세요, 석류. 아, 이게 확대가 안 된다네요. 이 방법은. 네, 어쨌든. 영조지 뒤뜰에서 보는 성인 모습이에요. 사업의 풍경. 네, 아유, 네, 아 좋습니다. 영주 집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가려겠다면 또 여기 이렇게 2층이에요. 2층. 1층에 옆에 또 문이 있어요. 사람들 나오기에 뭔가 싶어 지금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분위기가 무서워요. 만지지 말합니다. 야, 실물일까요? 이게 실제 그 당시에 투구일까요? 아, 보세요, 무장했나 모양 투구고요. 보니까 실제일 수도 있겠어요. 중간에 뚫렸잖아요. 여기는 어디 있고 이제 화장실 가야 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이거는 예전에 제가 짐작할 때는 이게 침대도 있는 거 보니까 병사들 보초서는 예, 수비수들 예, 지금 이제 축구에서 수비수라죠. 그 공격수 수비수 예, 보니까 모양새가 침대 같아 보이는데요. 이게 그죠? 창도 있고요. 이게 저 조그만 거 설마 의자일 것 같은데 한 사람 앉기에는 너무 작은데 치수가 엉덩이 안개는 너무 좁아 보이는데 어린애들 용인가. 아, 하여튼 예, 보면요 예, 방패 이건 원형 방패네요. 두고 썼고요. 와, 이 의자 3인용 의자 같아요. 예, 이 방패는 또 이렇게 뾰족한 방패네요. 그리고 원형 방패가 있고요. 뾰족한 방패가 있고요. 옆으로도 와서 볼 수 있는, 보세요. 저 중간에 뚫렸죠. 저런 경우는. 이렇게요. 남자도 이제 화장실 가도록 뭐, 소변 볼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뚫어놓은 것 같아요. 의자도 있고요. 이게 침대 같아요, 침대. 근데 상당히 작아요. 양쪽에 의자 두 개 있고. 네. 2인용 침대가요. 근데 키가 너무 작아 보여요. 아, 보세요. 이게 계단식으로 해서 창문 이렇게 하는데, 벽돌을 경사지게 해서 지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벽 두께가 상당해요. 보니까 벽 두께가 한 1m는 되겠어요. 이제 창문 저 끝에서요. 여기 안에 끝까지. 예, 두께가 한 1m. 하, 1m 더 나오겠어요. 보니까. 상당히 두꺼워요. 예. 오래된 중세시대에, 어떤 도시 가면, 몬테냐나인가? 여기 가면, 이렇게, 레스토랑인데, 프로슈토 같은 거 팔고 레스토랑인데 이런 건물 이렇게 아치 막 지그재그 아치 이런 문양이 있거든요. 중세 시대 지하 이 지금도 이거 지하 같은 그런 느낌이죠. 깐디나 같이 뭐 그렇게 해서 레스토랑 있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아치도 이게 어떤 기하학적인가요? 이런 문양도 보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었을까요? 군데군데 여기서도 한번 둥글게 아치가 됐고. 이쪽에서도 아치가 됐고
저쪽에서도 아치가 되는데 또 방향이 또 틀어져요. 방향이 또 틀어져서 또 아치가 되고. 하여튼 건축수는 로마가 건축수는 뛰어나잖아요. 건축과 법률적으로 대단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오늘날 같이 그렇게 뭐 기술이 발달한 건 아닐 텐데 다 사람 손으로 했을 거잖아요. 그 시대에 저 태어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나면 제가 너희의 집안이었다 이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사배성. 예. 시원합니다. 여름에 얘기 들어오면 좋겠어요. 시원하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나갑니다. 저기 강아지 보려고 저 지금 주인과 같이 올라가 강아지 혼자 저기 우물가에 지금 묶여 있어요. 강아지 보러 갈 거예요. 강아지하고 잠깐 놀다 갈 거예요. 예, 짜우. 아,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이 풍경. 예, 그러니까 이게는 영주 집 앞마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집이잖아요. 여기가 집이죠. 여기가 집이니까요. 영주 집에 첫 번째 대문 안에 있는 앞마당. 저 대문 밖으로 가면 이제 저기 중간에 문 있죠. 저기 밖에 나가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마당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세요. 대리석. 이 우물이었을까요? 당해요. 이제 막아놨어요. 예, 이렇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 됐어요. 네. 예, 건물 모양이 성벽을 따라서 성벽에 붙여서 건물이 지어져서 좀 모양이 약간 좀 길쭉하면서도 약간 좀 틀어졌고 뭐 그래요. 사배성이었습니다. 자우. 영주성에서 나왔어요. 영주성에서 나와서 그렇지만 여전히 영주성 아니에요. 처음에 저기 입장시켜줬던 곳이요.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조금 비타지게 올라오면요 이제 영주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게 아치문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문은 없고요. 그 옆에 또 이렇게 돌계단으로 있어서 한번 잠깐 가보는 거예요. 이게도 예전에는 뭔가 집이었던 것 같은데 부서졌어요. 보세요. 뭐 지붕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 부분. 그죠? 예,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부서졌어요. 현재는 예, 부서졌어요. 예, 옆으로 조그만 아치문이 있는데 지금 막혔어요. 이거 무슨 용도였을까요? 알 수가 없네요. 성벽 보살 때 올라가도록 뭐 그런 곳이었을까요? 뭐. 네. 보세요. 중간중간에 뭐 저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풀이 자라고 있는데 저기가 지붕이 좀 이렇게 돔 형식으로 뭔가 이렇게 지붕이 지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보세요. 같이 되다가 부서졌어요. 돌집 같은 돌 지붕 같은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현재는 그냥 비었어요.
내려 왔어요. 지금 그냥 이게 그냥 흙무더기처럼 그니까 풀밭처럼 그래. 충분히 어떤 집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건물 그죠? 도움처럼 그렇게 좀 되다가 허물어졌어요. 네. 이제 저는 나갈 때는 이제 점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네, 마감 시간 다 됐어요. 6시에 문 닫으니까 이제 나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역사적인 장소죠, 이것도. 예, 네, 사배성. 성 아닙니다, 성안. 예, 네, 이제 입장료 내고 들어왔던 성. 예, 네, 이제 나갑니다. 입문을 통해서 나가면 이제 6시 되면 이제 입문은 닫히겠죠. 예, 관리하신 분들 닫을 거예요, 분명히. 예. 안 닫나 모르겠어요. 예, 이랬습니다. 계단으로 해서 나가고요. 저기는 아마 살림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생활하면서 매표소도 하고 가정집도 되고. 아, 예뻐요. 그쵸? 예뻐요, 이 집도.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꽃들도 예쁘게 잘 갖고 나겠죠. 예, 예쁩니다. 예, 이제 그럼 이제 나갑니다. 아, 예뻐요, 예뻐요. 네. 나갈 때는 배달은 하긴 안 하나 보네요. 그냥 가는가 봅니다. 아, 예뻐요. 아이고, 여름에 여기 앉아 있으면 시원하겠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앉아서 짜잘짜잘 좋겠어요.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잘 꾸며놨죠. 잘 만들었다기보다 잘 꾸며놨어요. 이게 멕시코 화분 선인장. 네, 이런 것도 있고 예쁘네요. 네. 그러면 사베. 네. 네, 저기 엔트라테 나죠. 네, 단어 하나 배워볼까요? 엔트라타 하면 출입구예요. 엔트라타. 이리로 계단으로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엔트라타. 카스텔로. 아, 여기 있죠? 카스텔로 스칼리제로. 엔트라타. 예, 스칼리제로. 예, 성 이름이 되는지. 카스텔로. 영주가 살았던 성 이름이. 예, 카스텔로. 스칼리제로. 이랬습니다. 예, 성씨가 스칼라라 합니다. 스칼라가 계단, 사다리 이 말이거든요. 예, 성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 안녕, 짜오. 네, 그 건물하는 전시회 열리고 있는 곳인데 저 자꾸 침해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게 있다고 그냥 한번 살짝 봅니다. 네, 교회입니다, 교회. 도미니크 수도원이 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네, 1993년부터는 이제 미술 전시회장으로 이렇게 사용되나 보네요. 직물에다가 막 이 그림을 그렸어요, 보니까.
전시물입니다. 날개 달린 말. 금방이라도 막 날아오를 것 같아요. 도서관 옆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이 현재는, 미술 전시, 미술품, 예술품 전시회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수아베 성 안의 내용물들은 제가 거의 다 샅샅이 돌아본 것 같아요. Mostra di arte, Mostra d'arte, 예술 전시회, 뭐 전시품 뭐 이런 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수아베 Castello Scaligero, 예. 영주성 있는 데까지 가는 길에 있는 곳입니다. 이 풍경은 네. 경사졌죠. 예, 은근히 경사 있습니다. 예, 이래서 이제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자우 꼬마 열차. 자우 자우 자우. 4일간의 수업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아 힘들어요. 아, 너, 너, 너. 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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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돌아왔네요. 야 두디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